고래.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 고래예요. 나는 물속에 살지만 물고기는 아니에요.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고 알을 낳지만 나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으며 크는 포유류랍니다. 몸 길이가 3m 이상인 것을 고래라고 하고 몸 길이가 그것보다 작으면 돌고래예요. 고래의 몸 길이는 4m에서 30m 정도로 거대하고 콧구멍, 가슴 지느러미, 등 지느러미, 꼬리 지느러미로 이루어져 있어요. 고래는 사람처럼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. 등에 있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콧구멍을 막아서 숨을 참아요.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, 흰 긴수염 고래. 날카로운 이빨과 최고의 잠수 실력을 가진 향유 고래. 보리가 있는 시기에 나타난다고 이름이 붙여진 보리 고래. 상어나 다른 고래까지 잡아먹는 바다 위의 무법자, 범고래 등 고래의 종류에는 100여 종이 있답니다. 고래는 주로 플랑크톤이나 새우를 먹는데 향유고래나 범고래처럼 육식을 하는 고래도 있어요. 넓은 바다를 멋지게 헤엄치는 고래의 모습을 함께 감상해 보아요.